지금까지는 금융회사에 등록한 주소를 바꾸려면 고객이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 앞으로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새 주소를 등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사를 하고 난뒤 무엇보다 번거로운 건 바로 주소지 변경입니다. 변경된 주소가 있을 때 일일이 전화해서 할 때도 불편하고 중요한 서류를 받을 게 있는데 주소 변경이 돼서 못 받을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래하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한 곳을 찾아가 주소를 바꾸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정보까지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은행은 물론 증권사와 카드사, 보험사, 우체국 등 200여 개 금융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금융기관의 정보가 변경이 가능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현재는 영업점 방문과 또 3월부터는 온라인에서 본인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해마다 780만 명에 달하는 주소 이전 고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물 반송으로 한해 190억 원씩 쓰던 금융사들의 비용도 절감됩니다. 대출금 연체나 보험계약 시료, 휴면재산 발생 등 그동안 주소 불일치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금융소비자 피해가 감소하고 또 오는 4분기부터는 온라인에서 본인의 계좌를 한눈에 볼수 있게 됩니다. 쓰지 않는 계좌를 은행에 가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고 남아있는 돈을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1인당 평균 5.4개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우리 국민의 통장 개수도 또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휴면 잔고도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